일단 돌아. 너 왜 여기 있니?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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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잉! 잉! 왜 안 되는 거야? 턴 어디 있어? 사고 쳤네요. 아, 여기다.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건가? 항상 바람하지 않던 일 아닌가요? 난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라는 건 이미 계약 다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제런이 마음먹으면 다 그렇죠 뭐. 활동력이 대단하시네요. 슬슬 제 물건 챙기러 가봐야겠네요. 까딱하면 아무 상자에나 들어갈라. 아, 안 돼! 턴! 나도 같이 가! 너 죽어 있어. 같이 가. 나도 가. 아, 에이. 여기 있는 건 다 들어갈 자리가 있지만 네 자리는 없을 것 같네. 알빵가. 난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이거 우째노? 이거 우째하나? 올라가서. 아! 저분이 상자를 실어 나를 때 지금이다! 뜨지 않을까? 안 뜨나? 아, 뜰 것 같은데? 테이프의 내용. 그니까, 더는게 갖다 줘야 되는데, 나 이거? 저분이 상자를 들고 올 때,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다. 지금. 그렇지. 이거였군. 잘 들어갔네요. 저기요, 스튜. 현관 입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잘했어. 가서 마이크나 도와주지 그래. 저 방에 있을 거야. 당연한 말씀을. 저분이 저쪽은 봉쇄당했으니까 일로 가야겠네요. 이건 뭐냐? 너 왜 삐대고 있냐? 아, 진짜. 지금 비상사태라고요. 세라가 다른 여자에 있는 거 눈치챘어요. 그건 네가... 네가 어디로 보고 어떻게 봐도 네가 죽을 짓을 했네. 너 여자야? 아, 잠깐, 잠깐만 있어봐요. 네? 그냥 넌 가가지고 한 대 맞아라. 아, 이게 뭐냐. 에휴... 응? 뭐지? 어? 긁을 수 있네? 깍깍깍깍깍. 이 타이밍에? 으악! 저 소리 진짜 싫어! 다시는 그러지 마라, 고양아! 헷. 열어주셨다. 그러면? 여기가 열렸으니까? 야! 아! 야! 발 휘두르지 마! 위험하겠으리?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 어? 야, 이 고양아! 이 방은 내 책임이야! 그만해! 그럼 일이나 해, 이거서. 일 안 하면서 책임은 자기를. 바보. 뭐하니?
땅. 헷. 옮겨주세요. 뭐야, 다 한 거야? 아이고, 이거 좀 무겁네. 무겁다니! 아니야, 우리 에스폰 그렇게 안 무거워. 어허. 무겁다니, 어? 우리 얼마나 에스폰, 얼마나, 어? 귀엽고. 우리 에스폰은 살찐 거 아니야, 털찐 거야. 지금이다! 슉! 던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어느 상자지? 얘인가? 아, 이거는 TRPG네. 어? 냄새. 얘를 먹고. 던 여기 있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지? 자. 오, 이어폰. 아까 그 상자. 어? 이야, 이 지프라이터 멋지다. 커스텀 제작인 거? 슬쩍 할 생각도 하지 마. 재고 확인은 S2가 직접 할 거야. 어디에 손 대려고? 난 손대도 돼. 너넨 안 되지만. 어? 이거 에스펀 나무 아니에요? 어, 이거 에스펀 나무다. 어? 여기다. 짜짜짜짜짜짜! 오 예! 예, 에스폰. 저거 저거 테이프 봐. 딴 사람 인생 좀 힘들게 하지 마라. 알겠니? 에이, 별 문제도 아니에요. 들어보자, 들어보자. 나도 같이 들을래. 들어보자. 같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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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드디어, 드디어 들어보는 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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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깜짝아. 아, 그럼 나 어떻게 듣니? 나는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요령도 모르겠다. 더 이상은 감도 안 잡힌다. 그러니 이렇게 차갑고 무정하고 판단도 내리지 않는 기계 친구에게나 한탄을 하는 것이겠지. 이 자기 테이프가 열화될 때까지. 그리고 만물에게 자비로운 망각이 그 목소리를 포용할 때까지 녹음이 온전히 남아있기를.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은 말이지. 1965년 난 켈리 오슬리라는 정열적인 시인을 만났다. 사회적 계급에 대한 분노 어린 공감대와 사이키델릭 락에 대한 공통된 열정 때문에 우리는 곧장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뭐, 그 시절 레드독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라면 응당 그랬겠지만 대충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지 않는가. 일단 사랑에 빠진다면
온갖 변명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자신의 모든 빌어먹을 인생사로부터 그저 도망만 치고 있는 청년이라면 더더욱이. 뭐, 나머지 이야기는 뻔하지. 희귀적인 벗이요. 아드레날린이 솟고 불꽃이 튀고 책도 많이 교환하고 그러다 가슴이 많이 아프고. 하지만 지금껏 세월이 흐른 후 날 정말로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던의 존재 자체와 나의 역할이었다. 나와 켈리는 순전한 장엄이자 끈적한 원재 그 자체였던 몇 달간의 만남 이후 서로의 연락을 끊게 되었지만 꼭 더는 우리의 결합을 그대로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다. 장장 9년 동안이나 켈리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9년 동안 내게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켈리는 너무나 허역해져 있어서 연락도 간호사가 대신 해줘야 했다. 그날 곧장 LA로 날아가 암 말기 환자였던 켈리와 재연했다. 딱 지금의 내 상태와 똑같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일한 모습이라고는 오직 그 불꽃 같던 의제뿐. 그리고 켈리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속삭였다. 우리 딸을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난 매력적이고 신비하고 현명하기까지 한 던이라는 피조물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피조물... 하필 토머스에게 벌어진 비극을 겪은 후에나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안타까운 운명이 아닐 수 있을 소냐. 지금껏 몇 년 동안이나 표현한 데는 실패였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그 아이가 콜라병 바닥 같은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볼 때마다 끝없는 호기심과 아름다운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 그 찰나의 순간마다 나는 던을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내가 그 아이를 알았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던을 사랑했다는 사실만큼은. 그래도 남의라고 생각하진 않았구나. 그리고 만약 토마스가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도 똑같이 던을 사랑해 주었겠지. 그래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뭐랄까 가문에 받아들인 건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열렬한 팬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무덤 너머에서의 목소리. 나중에 에스펀. 던 언니? 그러다 에스펀 목 졸려 죽겠어. 이젠 더 언니 모여. 이모라는 명칭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하긴 던에게는 확신이 없었잖아.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잖아, 던은. 근데 애초에 자신을 받아들였던 그 마음에 자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다는 게 진짜 얼마나 대화를 안 한 거냐고. 얼마나 정리 빨리 하는 거냐고! 저기요, 그러다 애 깨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일을 끝내달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집이 좀 큽니까? 야, 이거 하루만 해? 뭐 알아서 하십쇼.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는 거야? 벌써 여기까지 정리했어? 나도. 어디로 들어가시려나? 와, 여기도 벌써 이만큼 정리했단 말이야? 허허. 어디로 가시려는 걸까나? 와, 여기 깨끗해진 거 봐. 진짜 정리 되게 빠르다. 아가. 내 말이야, 애 말이야. 둘 다? 그냥 둘이 그러고 있으니까 신기해 보여서. 자기, 사실은 이제 슬슬 그림이랑 물건 챙기라고 말하려고 그랬어. 까딱하다 상하면 안 되잖아. 좀 있으면 전시회도 있는데. 전시회? 하지만 완성한 작품도 없는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내 사랑. 시간은 내가 벌어줄 테니까. 그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 자기. 전시회 있으시구나. 저를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고양이 에스폰, 마성의 고양이예요. 저를 그리면은 이 마성의 고양이의 매력에 모두가 빠져들지 않을까요? 저를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셨나요? 알겠습니다. 난 여기로 갈 거다. 책. 이해가 안 되네, 누네즈.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르논. 돈이 써놓은 온갖 희한한 것들 말이야. 마녀의 종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들. TRPG 자료 아닐까요? 마법의 주문이니 주술이니 하는 거. TRPG 자료 아닐까요? 심지어 언젠가는 자기더러 가산드라 다크 어쩌고라고 하더군. TRPG 역할 아닐까요? TRPG 캐릭터일 것 같은데요. 그 불쌍한 것이 머리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라? 이거 찾고 있었는데. 바닥에 굴러다닌다군요. 그래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머리 아저씨. 고마워요. TRPG 자료입니다. 세뇨리타, 모레이시도 덧님이 하는 게임이 궁금하다고 하던데요. 어머, TRPG에 관심 있으세요? 게임? 아, 그게 게임이었어? 그리고 고맙네, 누네즈. 참 빌어먹게 고마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모레이 아저씨? 영업은 언제나 환영이죠. 뭐 그렇게 같은 게임은 아닌가 보네요. 전혀 아니죠. 영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롤플레잉 게임인데 역할극 같은 거예요. 얼씨구 세상에. 저는 그런 망측한 것에 관심 없습니다. 망측하다니, 얼마나 재밌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런 역할극 말고요. 다른 세상을 배경으로 한 캐릭터를 하나씩 만들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인데. 신성모독적이라군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맞는 세계관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계관을 갖고 올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해보시면. 이 역할이란 거 결국 우리 인간 모두에게 내재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우린 다들 뭔가 역할을 수행하죠. 엄마, 아빠,
카우보이, 인디언, 뭐가 어떻게 되었든. 그럼 아가씨의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아, 조금씩 걸려들고 계신다. 좋았어. 전 사실 DM도 수행하지만 캐릭터도 있긴 해요. 아, 묘와 같은 타입이다. 카산드라 블랙웰이라고. 에픽 레벨 20 하프엘프 흑마법사인데 강령술사의 달인죠. 하프... 뭐라고요, 세뉴리타? 하프엘프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몰락한 엘프 제국의 여왕이고 아버지는 인간 마법사였는데 나르 침공이 있는 후 카산드라를 자신의 탑으로 데려왔죠. 어? 잠깐만, 이거... 그거 참 익숙하게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게임을 되게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패턴이 비슷한 건 매한가지네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선 내가 나지만 내가 아니기도 하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나도 낍시다. 눈의 질을 보코로만 조사버리는 것도 질렸는데. 그런 의미? 머스타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모래 아저씨. 영업은 원래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야. 우선 캐릭터를 생성해야 돼요. 모시오, 사람을 만들어. 그건 하느님의 역사 아닌가? 뭐 원하신다면 이 과정을 무작위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요? 주사위 굴리세요. 은근슬쩍 끌어들인다. 시작부터 운이 좋진 않네요. 아저씨는 쉽게 쉽게 갈게요. 한 번 더 굴리세요. 넌 참 운 좋은 고양이구나, 에스폼. 이게 바로 나야. 목숨이 아홉 개인 것도 당연하네. 좋아요. 이건 모래 아저씨의 시장 능력치에 적용할게요. 이게 바로 나야. 이제 캐릭터 종족 굴림이에요. 아이, 요 녀석에게 굴리게 해봅시다. 에스폰?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따란! 그럼 인간 캐릭터로 하죠, 모래 아저씨. 못 내키진 않지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클래스랑 배경 굴림을 해볼게요. 또 내가 해? 얘가 해. 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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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적. 아, 네. 잘 잡았어, 에스폰. 휴! 이건 뭐예요? 어디 봅시다. 그럼 클래스는 전사로 하고요. 배경 설정은 대장장이로 하죠. 요 요물의 실력이 나쁘지 않군요. 모레이 아저씨는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정직한 노동으로 정직한 돈을 버는 사람이죠. 바로 저처럼. 지금 농담한 거지? 자, 머리 아저씨. 아저씨 캐릭터 배경 설정은 뭔가요? 전망할 요물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배경 설정을 아무렇게나 쓸 순 없어요. 아저씨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 게임 TRPG 영업 게임이었나요? 갑자기 TRPG를 엄청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 고양이 게임을 빙자한 TRPG 소개 게임이었나요? 뭐 그럼 어디 요 녀석의 스토리를
일단 이름부터... 뭐래... 아이언소는 어떻습니까? 역시 타고난 줄 알았다니까요. 모래는 애장장이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양반하고 그 아들놈 골비는 일곱왕국 최고의 대장장이죠. 괜찮은데요? 모든 군주와 왕과 높으신 분들은 두 양반의 상품 하나 사려고 아주 돈을 다발로 던져낼 정도로 말이죠. 그게 몇 년 정도는 사업이 잘 굴러갔는데. 이거 자신의 이야기를 대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잘 굴러갔는데. 어느 빌어먹을 날에 밑도 없는 시면에서 악마가 올라온 겁니다. 아, 설정 되게 잘 하시는데? 이분 처음 맞아요? 그 설정 되게 그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설정하시는디? 그리고 골빈에게 갔어요. 모레는 이 악마놈을 쫓으려고 가드네를 썼지만 이미 콜빈에게 피 한 방울 가져간 뒤였습니다. 이놈의 자식은 콜빈을 마음속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모래. 모래는 더 거세게 싸웠죠. 매일마다 더 거세게 싸웠어요.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나? 전혀. 하지만 그래도 싸웠죠. 그렇게 콜비는 악마놈 때문에 피도 뺏기고 세상을 등졌죠. 딱 빌어먹을 놈에 피도 눈물도 없는 신이란 놈이 계획했던 대로. 모래. 모래는 이제 이 망할 놈의 일국 왕국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나뭇자기도 쓸모 없어진 손에 잡동산이 하나만 남은 채 자기 동료이자 자기 친구 그리고 자기 아들이 남긴 유물이었죠. 골빈이 대장간에서 만든 단순한 잡동산이긴 하지만 골빈 본인과는 다르게 참 오래도록 남았더랬죠. 자신의 이야기 영원히 말입죠. 자신만의 머레이 만들기. 안타깝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빗대서 삼아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게 TRPG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할 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에게 빗대어서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나에게서의 뭔가 요소를 그 아이에게 부여해서 그 아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동경하는 무언가가 영향을 끼쳐서 만들어지거나 TRPG의 캐릭터를 만들 땐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 나의 동경이거나 나의 이상이거나 나 자신의 모습이거나. 그거 참 너무 공허해졌네요. 이게 메이슨의 결정이라 유감입니다, 칼. 이제는 여기를 떠날 때가 왔어요. 이상도 하지. 꼭 이 집이 언제나 여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요. 기억할 수도 없는 옛날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메이슨가의 소유일 줄로만 알았는데.
안타깝지만 영혼이란 건 없지요. 최소한 저희 인간에게 말이에요. 칼, 오늘이 저택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건데요. 식탁 어떡해요? 식탁은 안 챙겨가요? 만찬에 칼도 초대하고 싶어요. 허, 물론이지요, 셰론. 너무 공허해. 내 이사할 때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이 공허한 감각. 왠지 모르게 허망하면서 공허하면서 딱 그런 느낌이 있어. 에이, 여기 방역하라고 돈까지 받진 않았어. 어, 쥐다! 무슨 일이야? 이 집에 사람만 산 건 아닌 모양이야. 날 괴롭혔단 놈! 너 녀석! 저 불쌍한 녀석 좀 봐. 내가 더 불쌍해! 내가 얘한테 당한 게 얼만데! 이런 웅장한 저택에서 살다가 노숙자 쥐가 되려면 내 인생 참 험난해지겠어. 내가 더 불쌍해! 꿀 좋은 거지 뭐. 어, 나갔다. 왔냐? 왔냐? 요정이당! 시당! 녀석! 녀석! 이! 기다려! 너희 녀석! 아니. 어떡하지? 일단 돌아. 너! 왜 여기 있니?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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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잉! 잉! 왜 안 되는 거야? 다시. 잉! 아! 설마! 더무치라는 건가? 기다려봐. 이게 맞는지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이거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느려지나 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잠깐만, 나 이거 방법을 모르겠는데? 애초에? 일단 한번 저 묻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얘가 여길 넘어가면 절대로 안 잡혀. 그 다음부터 잠깐만. 아까 흙탕물이 더러워서 여러 번 빠뜨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그냥 여기서 대기를 타볼까? 해야 돼? 이건 뭐야? 아, 놀이일 뿐이야? 도전 과제 달성했네요. 놀이일 뿐. 당신 뭐여? 지금 게렌셀에 빠시는 마법사 알베가 나보고 질문을 하는 건가? 손목 아파. 저 너무 어렵다. 왜 내 집 앞에 쓰러져 있어? 내 집은 무슨...
좋은 도망 훈련 상대였다. 아, 너무 힘들어, 너. 이 근처에서 일어나. 갑자기 동정심이라도 일어나시나. 늙은 마법사 양반. 어쩌면 옛날엔 목수였는데 같이 일했는데 내 아들 뱀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아델렘이라. 이건 어떤가? 지금 그거 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겨울 정원 말이야. 잡은 거구나, 버너드 씨가. 자신과 좀 겹쳐 보이는 것도 있겠지? 그게 돌아오고 있어요, 버너드. 무서워요. 내가 무서워 죽겠어. 누네즈, 날 봐. 내 눈을 봐. 그걸 다시 씌일 일은 없을 거야. 내 말 들려? 정신 똑바로 차려, 누네즈. 처방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다시는 그 빌어먹을 헤로인에 휘둘리지 말라고. 뭔가 집중할 게 필요해. 아,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침 딱 좋은 게 떠올랐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긴 할 거야. 스위터 오이누스 버너드. 그 왜, 여기는 꽤 큰 저택인데 계속 관심을 줘야 하거든. 사실 혼자 일하기엔 작업량이 꽤나 버거워서 다른 데 신경 쓸 시간도 빠듯해질 거야. 이렇게 한 명 한 명 데려왔구나. 그럼 자신과의 싸움에 신경 쓸 시간은 당연히 없어지겠지. 아, 이렇게 데려온 거구나. 오늘과 끝.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반갑네. 가족들 말로는 내일 나간대. 너 오늘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 에디? 난 어디로 가야 할까? 어이, 늙은 마법사 양반. 저거 메이슨의 낡은 와인 저장고 싹 밀어버리고 제대로 위스키 한 병 말아드릴까? 뭐래, 자넨 진짜 안목 있는 사람이야. 그거 알고 있나? 어이, 쉐인 온다. 뭐래, 이 망할 놈. 어? 그런 거였어? 이 땅이나 파먹고 살 좋은 뜨기놈아! 내가 밤낮으로 뜯어먹을 수 있는 호구처럼 보이더냐! 뜯어먹기 좋은 호구라니요. 지금도 무슨 호랑이 같은 양반이시구먼. 게다가 성깔도 여전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 겨울 정원이 잃은 값대로 겨울이나 버티게 만들어놔! 알아들었나? 너처럼 게으르고 설렁설렁 움직이는 놈 때문에 이미 겨울 하나는 놓쳤어! 다음 겨울은 절대 놓칠 생각 없다! 아빠. 저 지금 여기 온 지 겨우 이틀 됐거든요? 그런 거였어? 연기였었어요? 오? 이건 생각도 못했네? 어라? 헤닝거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소재는 정말 희귀하고 소중한 책이 많아요, 에디. 함부로 건드렸다가 망치게 될 수는 없지. 말 되네요. 기분은 좀 어때요, 어린 아가씨? 밖에서 요란하게 벌어지는 일 때문에 머리 아프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해닝거 아저씨.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나요? 그 왜? 저는 제 평생 여기를 몇 번 안 와봤거든요. 그러다 며칠 전에 장례식 때문에 와서 토마스 삼촌이 쓰던 방을 봤는데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저 공포 영화 주인공이 된 줄 알았어요. 이해합니다, 어린 아가씨. 그 방은 꽤나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을 테니까. 정말 신기함과 소름 끼친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방에서 물건을 전부 드러내는 걸 보고 있는데 왜인진 몰라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느껴졌달까요? 꼭 토마스 삼촌이 존재했었다는 마지막 증거조차 드러내는 것처럼. 마치 책의 마지막 장을 다 읽고 덮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해닝거 아저씨. 토마스 삼촌한테요. 아가씨, 제가 아는 건 이것뿐이랍니다. 깔끔한 결말은 동화책에나 존재한다는 것. 거지가 공부와 결혼을 하든 사악한 술탄이 악행의 전벌을 받든, 그리고 거대한 수수께끼의 실마리가 풀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든, 그 후에도 우리는 우주의 이치가 이렇게 배열된 이유를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인간은 끝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으니까요. 토마스의 실종 이후 이 가문에 벌어진 일을 직접 본 목격자로서 딱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깔끔한 결말은 동화책에나 존재한다는 것. 정말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진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찾았다! 윌! 내가 고양이 음모를 해결하기 전에 발 뻗고 쉴 줄 알았니? 귀여워. 네가 우릴 갖고 노는 것도 다 알아. 아니야, 갖고 논 적은 없어. 너 누구 보는지 다 알아. 어, 진짜 알아? 무슨 속셈인지 다 알아, 야옹어. 어, 진짜 다 알아? 진짜 다 알고 있어? 내가 뭐 할지도 알아? 유령 뒤를 따라가는 거지? 아, 안 그래, 야옹아? 기억이긴 한데 비슷하긴 해. 그치, 유령 비스무리한 뭔가긴 하고. 어? 어, 아저씨?
넌 누굴 보는지 알아? 아하! 단서를 찾았다! 어? 꺼내주는 거야? 대체 뭔지 한번 볼까? 보물지도는 아닐 거야. 우와... 이거 진짜 엄마가 그린 거야? 내가 잡았다! 아하, 이거 갖고 싶은 거구나, 영아! 그럼 쟁취해봐! 잠깐만, 이거... 어디? 한 번 더! 얏! 오! 이렇게? 보자. 쉐인즈동 건물? 그 곡선 참으로 흥미롭군요, 우리 아가씨. 뭐가, 아빠? 우리 천재딸이 아빠한테 아이디어를 줘서 말여. 그뿐이요. 아빠... 그건 이름이 뭐요? 쉐인의 돔? 아주 멋져. 너무너무 멋져. 안 돼. 어쩜 아기 고양이 시절 에스펀보다도 장난꾸러기일 수 있을까. 그렇지만 눈에 자 아줌마, 데리고 창문 좀 열어주세요. 다 에스펀 짓이에요. 다 고양이 음모의 일환이라고요. 음모는 안 꾸며. 무슨 음모요? 에스펀이 우릴 조종하고 있어요. 에? 내가? 이런 세상에 무슨 말씀이시죠, 어린 도련님. 그리고 에스펀을 조종하는 사람,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있는 게 분명해요, 눈에자 아줌마. 어, 난가? 누군가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요. 난가? 아이고, 불쌍한 도련님. 그럼 그건 대체 누굴까요? 난가? 아마도 대왕 우주신이 아닐까요? 노래자 아줌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왕 우주신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 똑똑한 외계인이 우리 고양이들을 시켜서 우리 인간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똑한 외계인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오! 분명 다른 차원에서 와서 막!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줄까요? 하지만 대왕 우주신이! 우리는 신이 되었다. 그냥 저 따라오세요, 작은 세뇨르. 우리는 신이 되었다. 우리는 대왕 우주신이다. 우리는 위대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림을 가지러 갈 것이다. 어? 어라? 맨날 물세던 천장이 오늘은 웬일이지? 리암이 해냈구나! 뭐래? 이제서야 저걸 고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고친 거 아닌데요. 리암이 해냈다! 크리스? 여기 마무리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시카고로 가야 해서. 나는? 그림은 최대한 조심히 간수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알았죠?
네네. 나머진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기다려봐요. 제가 어라? 잠깐. 어라? 잠깐만. 잠깐만. 자기 될 말로는 하루가 더 필요하던데. 까딱하면 이틀이 되어버릴 테니까. 어라? 잠깐.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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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지 마요. 열어줘. 열어줘. 에스폰. 이쪽으로 오셨을 때 불러야겠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게 전부죠. 어? 어? 왜 그러니? 이쪽으로 잠깐만 좀 와주세요. 냐옹. 알았어요, 크리스. 이제 끊을게요. 나가고 싶은 거야? 열어줘, 열어줘. 무슨 일이니, 에스폰? 이쪽, 이쪽, 이쪽.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나가고 싶은 거니, 하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면은 그림 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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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봐줘. 무슨 일이니, 에스폰? 저거 안 돼! 안 돼! 저거, 저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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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이거. 아, 아, 어 뭐야? 누구야? 에스폰. 이야 월척이다. 뚱땡이 치즈냥이네. 야 이거 누가 번역했어? 번역 잘했다. 아니 해릭 그건 사유재산이잖아요. 할인치 모르냐 잭? 놔! 뭐라고요? 8인치 룰 임마. 집에서 8인치 떨어진 동물은 죄다 수거 대상이야. 아니 저거 집 아직 사유재산 집 내었어. 뭔 소리야. 이 룰을 잘 알아두라고 잭. 그럼 수입이 짭짤해지니까. 안돼! 안돼! 나 이 녀석아! 아니! 안돼! 그래서 냉장고 하나 더 사줬는데 바꾸기는 뭐 100개뿌리 바뀌나. 근데 아직도 내 음식 먹고 앉아있다고 그게 믿어지냐? 솔직히 이해 못할 것도 없지. 이해 안 돼, 이 녀석아. 나 놔줘. 응? 방금 뭐였죠? 나다, 이 녀석아. 뭐가 뭔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나다, 이 녀석아. 네 문제가 뭔지 아냐, 잭? 무슨 소리가 났거든요, 해리. 괜찮아. 네가 철장을 헐겁게 닦거나 했겠지. 저요? 왜 맨날 문제가 생기면 저예요? 나다, 요 녀석아! 절장 소리. 어! 잠깐만! 나가! 고양이한테 덤비지 마, 이 녀석아! 어? 핥혀버릴라! 아주 그냥 핥혀버릴라, 이 녀석아! 도망가! 어! 잠깐만! 야, 그건 주사하지! 안 돼! 엄마! 샤넌! 리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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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꼭 누르기만 해도 달리는구나. 나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클릭하고 있었네. 아니 이거 그냥 꾹 누르면 되잖아! 아니! 아니 이거 그냥 꾹 누르면 되잖아! 잠깐만, 나 방금 으케 올라가니? 상호작용이 이케 되는구나! 아하!
유레카! 어, 뭐야! 어, 놀라. 어? 어, 사람 위험하게 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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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잠깐만, 이거 어서부터. 잠깐, 처음부터 다시야? 어, 잠깐만요. 선생님, 이건 좀 많이 빡센데요? 됐다. 아니! 아이씨. 얘가 급해졌네. 어? 잠깐만! 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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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엄마! 방금 뭐였죠? 도망쳤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당신 내가 불법으로 탈취해간 고양이를 잃어버리기까지 했다고요? 나 여기 있어 엄마. 다른 치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 쉐론 애들 듣는데. 아니 그쪽이야말로 잘 들어? 내일까지 그 고양이 못 찾아오면 내 맹세코 지금까지 모은 적금 탈탈 털어서 최대한 비싼 변호사 사다가 너희 동물학대 기업 고소해서 보상금 왕창 뜯어낼 줄 알아. 알아들었어? 아이고 셰인, 아이 누나, 아이 좀 그냥 조용히 밥 해봐 먹으면 안 돼? 이 집에서 마지막 날이고 손님도 와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이 상황을 모르시나 보다. 아니, 아는구나. 분명 에스퍼는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런 고양인 도무지 잃어먹을 수가 없거든. 너 지금 뭘 했니? 너? 지금 내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하, 잠깐 얘들아, 나 왔다 얘들아. 셰인, 셰인, 지금 여기서 뭐 뒤집어 씌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똑똑히 들었거든 리엄. 내가 거기까지 대답해줘야 되나?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에디형, 잠깐 동생 데리고 다른 데 좀 가 있을래요? 어른들끼리 잠깐 얘기 좀 하게. 물론이죠. 얘들아, 나 여기 있어. 나 어른 되기 싫다. 애들 입에서 이 말이 나와버리면. 배짱이 있으면 어디 한번 다시 짓거려봐. 제인, 지금 여기서 누나한테 뒤집어 씌운 사람 없다니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말하라고! 셰론, 진짜 오늘 밤만큼 언니 얼굴에 죽방 한 대 날리고 싶은 욕구가 강렬했던 날이 없었어. 여러분, 그런데 하필 오늘 같은 밤에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나 여기 있어 얘들아. 우리 망신스러운 아버지가 우리 망신스러운 아버지의 사생아한테 제 주제를 가르치는데 허락까지 필요한가? 우와! 얘들아. 얘들아. 에스폰! 잃어버린 줄 알았어.
거짓말인 줄 알았어. 내가 너도 사라지게 만들 줄 알았단 말이야. 너가 영영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오빠처럼 내가 너까지 없애버린 줄 알았단 말이야. 찾아줄 거야? 토미 오빠. 우리 아빠 데려와 줄 거야? 아, 이래서. 아이고, 그 죄책감이 있었구나. 내가 아빠를 찾아줄게, 시인. 바로 저기서 내가 오빠를 보내버렸어! 도전과제 후회의 망령. 내가 오빠를 보냈다고! 그 빌어먹을 아버지란 작자 찾아달라고!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시에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잘못. 누나, 우리는 어렸어. 우리 모두 아빠를 사랑했잖아. 돌아오길 바랬었잖아. 나 같아도 토미 형한테 똑같은 부탁을 했을 거야. 이제 잊어. 떠나 보내줘, 언니. 도전과제 달성 셋째 날. 우리는 물질의 굴레를 뒤로 하고 바하루의 끝없는 들판을 건네. 머리 아저씨 목공 실력 장난 아니네요. 비결이 뭐예요? 눈멀 듯한 허영의 불길에도. 비결? 날 원래 목수였어, 이 친구야. 그냥 뭐랄까, 약간의 동기부여가 필요했을 뿐이지. 이거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인용탑을 혼자서 쓸 수는 없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네야말로 손이 고운 도련님답지 않게 실력이 좋구먼.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런 영광을 누릴 자격은 없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입 닫고 계속 덮지르나 해, 이 친구야. 지금 나머지 밤채를 뚝딱 지어 올려야 하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네. 어? 쉬다. 친해졌어. 친해졌어. 무슨 일이람. 노레인. 야옹야옹아, 이거 먹어. 이게 특별한 간식이었지, 아마. 이걸 제일 좋아했었지. 엄마가 에스폰을 기억하셔. 찬탈자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하늘이 도우셨다. 벌써 일요일이에요, 아빠. 우리 교회 가요. 밤만 도우셨네. 아이, 그래도 진짜 그 칼이 말했지만 어떻게 동화처럼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어. 단지 이제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거지. 그때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시간이 그대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 둬야지. 도와드리고. 그래도 이제 주무실 순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맛보리. 그리고 이제는 적어도 괴로워하시진 않잖아. 난 그게 좋아. 야, 돈. 가슴에는 경멸의 칼날을 품고. 그건 뭐야? 이거? 앞으로 마법의 샌드위치가 될 운명이 있네. 우리 점심 재료. 그런 마법사는 너요? 우리 모든 파티에는 마법사가 필요한 법. 쥐 아니니? 우리는 혈족들 사이에서 적법한 자리를 찾으리. 아이고, 힘이 안 돼. 힘이 없어. 진짜 역대 그 고양이 에스펀들인가? 후에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강박정이를 안고 살기란 고단해. 그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이제야 괜찮아 보이네. 어구온 날 픽셀아트 찍다 보면 이런 데는 빠삭해지거든. 아, 그런 의미? 내가 또 도울 거 있어? 아버지 서재. 아직 안 뜯은 마지막 책 상자 하나가 남아있는데. 계약 안 했구나. 바로 가지 뭐. 계약 안 했다. 다 되돌리고 있네. 고맙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근데 그건 당연한 거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화기애애해지냐. 그건 그렇지만서도 진짜 이제 다들 첫 발을 내딛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의 빛으로 이 폭정을 몰아내리.
야, 이제 다들 나아가기 시작했다. 버너드. 아이고, 얘 힘이 없어. 아이고. 에스판 나무. 뿌리에서는 유전자적으로 동일한 나무 일명 클론 곤집이 발아한다. 모든 나무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며 뿌리의 구조를 공유한다. 이런 생물학적 현상은 심지어 겉보기에 명백하게 죽은 것 같은 표본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결국 우와, 이거 진짜예요, 아빠? 그렇단다, 아들.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식물이지. 에스펀 나무는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 정말 멋져요. 하지만 아빠, 어쩌면 사람도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꼭 가족 같은 거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아들. 어쩌면 그럴지도. 우리가 만든 것이 될 터이다. 도전 과자 달성. 여기가 그냥 잠든 거라고 생각할래 나았네. 그냥 잠든 거라고 생각할래 나았네. 그냥 지쳐서 잠깐 쉬려고 눈 감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래. 진짜 에스펀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돌아갔네요. 뭔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중심이었다면 좀 더 떡밥도 풀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더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에스펀이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뿐인? 약간 그런 시점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모두의 웃음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뭔가 아주 얇지만 드디어 실이 연결되었잖아요?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강박증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로레인이 지금까지 했던 고생들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좀 막 숙면 한번 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치만 얇은 실 하나 정도는 이어지고 끝났네요. 이 다음은 이제 그거지. 에스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진짜 모든 힘을 쏟아내서 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메이슨 가족의 선택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겠죠. 아, 진짜 뭔가 군상극 하나 보는 느낌이다. 군상극 미드 하나 보는 느낌? 자, 이렇게 해서 Cats and the Other Leaves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진짜 미드 인간극장 하나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네요. 이게 그냥 사람들의 시점 중심으로 진행됐으면은 이렇게까지 신선한 느낌이 안 들었을 텐데, 고양이 시점에서 이렇게 내가 고양이를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신선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 부탁드려요.